같은 제노펜, 모나미펜, 쿠레타케펜을 비교해서 선을 그어볼 거예요. 어떤 붓이 좋을지 이제 써보고 한번 보시고요. 장점, 단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맨 처음에는 제노의 가는 붓펜을 쓸 건데요. 가는 붓펜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. 부드럽고 선을 쓸 때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. 굵기는 굵게, 아주 굵게는 안 되죠. 가는 붓펜이니까. 가는 붓펜의 느낌은 요 정도 굵기라는 거. 그리고 한 1200원 정도 줬는데요.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붓펜인데 저 그게 떨어져가지고 중간 붓펜은 못 사고 굵은 붓펜을 샀어요. 그래서 두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게 됐는데 굵은 붓펜은 굵기가 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는 선을 그을 때도 이제 선이 이 정도 선이라는 거. 그리고 색상이 검은색이 아주 쨍해요. 부터는 모나미 펜으로 써보려고 하는데요. 모나미에서도 이제 붓펜이 나오기는 해요. 근데 그 캘리그라피용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? 그런 게 좀 들어요. 그리고 썼을 때 제노펜이나 모나미펜이나 다 스펀지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제노펜보다 훨씬 제어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 흐물거리는 게 좀 있어요. 그리고 지나갈 때 종이 위를 지나갈 때 삐 하는 소리가 조금 나요. 약간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소리가 좀 난다는 거. 그리고 이 펜도 모나미 펜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. 그 펜대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긴 게 조금 더 비싸긴 하거든요. 잉크가 더 들어있어서 비싼데 이 큰 붓과 작은 붓 또 제노펜에서의 그 스펀지의 펜 길이가 조금씩 다른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제일 긴 거는 모나미의 긴 펜대가 긴 게 제일 지금 길었어요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휘어진 글씨 이런 걸 쓸 때 훨씬 더 선이 좀 자유롭게 쓸 수는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제노펜이 좀 쨍하고 선명한 검은색을 보이고요. 처음과 끝이 색이 동일해요. 그런데 모나미는 처음에 시작과 끝의 색상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흐려지고 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제노펜이 훨씬 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았어요. 둘 다 곡선을 쓰는 데는 부드럽게 잘 써져요. 근데 첫머리가 제노펜의 첫머리가 훨씬 더 저는 예쁜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취향이죠.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조금 그렇고요. 제노펜 지금 쓰는 거 보이시죠? 제노펜은 색상이 정말 진해요. 모나미의 잉크는 조금 처음만 지나고 나중으로 갈수록 좀 흐려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. 지금 쓰고 있는 펜은 쿠레타케 스펀지 펜인데요. 두 가지가 나와요.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맨날 쓰는 그렇게 쿠레타케 붓펜 말고 지금 여기 대나무 모양처럼 그렇게 노란색의 붓펜이 나오는데 하나는 스펀지 펜, 하나는 모필로 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. 두 개 다 괜찮아요. 두 개 다 취향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것 같고요. 저는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쓰는 게 이제 모필이거든요. 모필이라 갈라지고 선이 갈라지기도 하고 좀 더 두껍게도 쓸 수도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선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더 부드러워요. 모필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. 그리고 선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가격 대비로 보면 제노펜이 조금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
지금 제노펜하고 크레타케 붓을 비교하는데 크레타케 붓에도 보다도 훨씬 더 진하죠. 지금 제노펜은 훨씬 진하다. 잉크가 아주 검은색에 가깝다. 그렇지만 쿠레타케나 모나미 나쁘진 않지만 조금 제노펜에 비해서 흐리다는 거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노펜이 좋다는 거를 계속 강추하고 있네요. 네, 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저것 써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쓰면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쿠레타케 모필로 된 것도 좋고요. 쿠레타케 스펀지펜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냥 쿠레타케 보다는 그냥 제노펜을 쓰는 게 가격 대비 좋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비교가 잘 되셨나요? 여러 가지 펜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.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. 제노펜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제노펜은 한 1,000원, 1,500원 선? 그리고 모나미도 그 정도 하거든요. 네, 그거보다 쿠레타케는 한두배 정도 더 비싸요. 제노나 쿠레타케나 모나미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펜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길 바랄게요. 안녕!